먼 곳에서 한 통의 제보가 왔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이곳엔 코이카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을 지원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일정이 필수 코스처럼 등장하기도 합니다. 원미철 의원이랑 조명연 의원이 왔거든요. 2016년에. 그때 고향반들이 와이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의전 뭐 챙겨주고 막 국회의원들 막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와이프가 왔어요. 근데 저희 인력 중에 한 명을 네. 전담시켜가지고 네. 같이 보석하게 해가지고 보석 보러 다니고 보석을 보러 다니고 그리고 코이카 인력은 막 옆에서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나가 얼마인지 마냥 계산해주고 앞에서 막 소장이 시켜가지고 네네네.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보석상이 밀집된 번화가를 찾았습니다. 금, 사파이어, 오팔 등의 보석 원석이 유명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에티오피아 출장 목적은 무엇일까? 출장지 중 한 곳인 참전용사 기념공원. 한국 국회의원들이 오면 여기서 뭘 하세요?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6년에 세워진 곳입니다. 원유철, 조훈현 의원 역시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출장이 든 7천여만 원의 비용은 코이카가 지불했습니다. 여기에 코이카 직원이 부인 수행까지 맡았던 것은 사실일까? 실질적인 입장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때 당시 어땠는지 그런 얘기만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여기서 직원들이 그쪽에서 따로 파견을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 말씀을 좀 지금 해주셨으면 하는데. 사실 확인 요청에도 코이카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일정이 포함된 동아프리카 출장 외에도 올 초 쿠바 출장을 두 의원이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작진이 확인한 동반 해외 출장만 총 세 번입니다. 친분이 있는 두 의원의 부인 동반 해외 출장. 문제는 없는 걸까? 1첩에서 나왔습니다. 네. 예전에 2년 전쯤에 그 원유철 의원님이랑 같이 이제 에티오피아 한번 가셨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부인분들이랑 같이 동행해서 가셨는지. 예, 그런 것 같은데. 아. 의원들은 저기 그 국회에서 원유철 의원님이 해주신 거고. 네네. 저기 그 부인 저기 같이 간 분들은 사비로 다 간 것. 그때 그 부인분들께서 거기서 이제 보석을 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건 모르겠어요. 기념 여체 5천 원짜리 만 원짜리도 보석인데 그걸 네. 샀다는 것도 네. 그게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냥 뭐 어느 수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비싼 거 법에 걸리는 그런 비싼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산지 안 산지도 모르겠고.